고용 보장을 요구하는 보육 대체 교사들은 이곳에서 연일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건 고용 보장입니다. 노조 측은 광주 사회서비스원 소속 대체 교사 85명 가운데 60여 명의 계약이 오는 3월 만료되는데 사실상 해고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습니다.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의 민간위탁 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2년을 초과해 1년 더 고용이 유지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광주시가 나서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. 광주시는 관련법 검토를 마친 결과 노동자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. 기간제 근로자를 2년 넘게 고용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 다른 보육교사들의 채용 기회를 보장할 수 없게 되는 등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겁니다. 또 영유아 수가 줄면서 어린이집 폐원과 보육교사 실직이 잇따르는 추세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.